마늘 까고 남은 이파리들을 우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라늄을 담근 적도 있어요. 뭐 영양적으로 좋다. 그런데 여름에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이 목마가렛이 힘들어할 때 거기다 담그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얘를 담갔더니 요렇게 한 일주일 만에 꽃이 피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. 아이들이 여름에 지치고 힘들고 할때 이제 강하지 않게 항상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연하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대신 마늘 그거를 연하게 희석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저면간수로 이렇게 조금씩 힘들어하는 아이들, 꽃이 있는 아이들, 여름에 잘 죽는 아이들. 아, 그러고 보니 식물이 다 여름에 힘들어하지요.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.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요 페추니아도 제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물에 한번 담궈봤어요. 마늘 물에. 그랬더니 이렇게 새순이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담근 후로부터는 아이들이 좀덜 힘들어하고, 왜 저희 집에 이 페추니아 마켈라지 환타지도 사실 저 마늘 액비에다가 제가 담궜거든요. 그랬더니 좀 더위에도 이렇게 짱짱하게 좀 힘을 내주는 것 같고 꽃도 잘 피워주고 있어요.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저희 집에는 이렇게 꽃대가 신기한 곳에서 나왔습니다. 원래 꽃대는 여기까지였어요. 그러더니 여기 새순이 꽃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때 반은 말리고 반은 폈었습니다.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안 잘라줬어요. 이거를 어떤 분이 요거를 뿌리를 내려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좀 한가할 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 위에 있는 꽃대 마른 것만 잘라버렸더니 오늘 물 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꽃대가 풍성하게 이 여리여리한 꽃대에서 이렇게 꽃을 이 더위에도 말리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피워줬더라고요.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몽오리를 달고 있어요. 그리고 얘도 보시면 지금 꽃대예요. 이거 원. 이 꽃대에 이파리가 났고 이 이파리를 제가 떼주지 않았거든요. 이게 여기 꽃대에 있던 자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 꽃대에 이파리가 났길래 얘를 또 그냥 뒀어요. 그랬더니 여기에 또 꽃대가 너무 기특해서 얘도 오늘 사실은 저면간수로 마늘 액비 연하게 희석해서 그곳에 담가 두었어요. 이런 아이가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아까 제가 여기에 또 담가 두었던 얘도 물쭉 빼서 그 대신 위에까지 이렇게 물이 올라오진 않게 해요. 요즘에 장마철이고 해가지고 얘도 이거 원래 꽃대입니다. 꽃대에 이파리가 났었고 그 이파리를 그냥 두니까 여기에서 또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.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파리를 제거 안 하셔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주니까 몽우리는 여름이라 작은 건지 이제 그 꽃대 이파리여서 더 작은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런 하나하나 경험들이 쌓여가다 보면 저도 이유를 찾는 그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. 여러분들도 어떤 요거를 따서 버려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두셔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준다는 거. 지금까지 페농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